안녕하세요. 이다린이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마당 정원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건 송엽국인데 저쪽에 거는 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녹은 거죠. 근데 이제 요거 화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밑에 채송화도 잘 크고 있고 기린초, 채송화. 채송화는 뭐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와송. 요 나무가 이제 제가 가깝게 키워서 뽑아서 이제 다른 데다 옮기고 요거는 이제 그냥 내비둔 거 제가 전질했는데 예쁘게 제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옥향 나무인데 동그랗게 키우는 거더라고요. 이건 회향목으로다가 쫙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잔디밭하고 저희 인도 걸어 다니는 길하고 제가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나중에 전지해서 키울 거예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배롱나무, 미니 배롱나무 한 차례 지더니 또 이렇게 예쁘게 또 꽃을 피우고 있네요. 반송, 요 황금 반송을 샀는데, 황금 반송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걸 물어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샀는데, 그냥 몇번 통화하다가, 뭐, 두고 보자고 그러는데, 뭐, 두고 봐도 뭐 계속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냥 파랗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황금 반송이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사야 되고 모종 가게든 뭐든 저는 믿지 않아요. 제가 심어 봐서 결실이 돼야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걸 하고서 저희 예쁘죠? 배롱나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꽃이 오래 가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겨울에도 죽지도 않고. 저 얼른 이제 걸어가 볼게요. 잔디는 요즘엔 뭐 자주 못 깎았어요. 전에는 제가 자주 깎았는데. 해당화가 졌네요. 저번 날은 있더니. 해당화도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렇게 해서. 해당화 제가 꽃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이 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물통을 왜 여기다 자꾸 꽂아놓냐 하면, 사진 찍을 때 되게 안 이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꽂아놓는 이유는 거미줄을 일단 안 쳐요. 거미줄을 안 치고, 또 이게 바람 불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나 두더지가 이제 또 퇴치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이거를 빼놓고 찍고 다시 사진 다 찍고 나서 꽂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한번 유치님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그냥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거미줄을 안 치고, 새들도 덜 앉아요. 새들이 앉으면 똥을 많이 싸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거는 그런 용도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살나무. 요건 이제 또 밭하고, 저희 잔디밭하고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로다가 쫙 이제 깎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안 보이죠? 잔디밭에서 봤을 때 앉아 있으면 밭에 이제 그 지저분한 게안 보이는 거고.
엊그저께 요자 가지 나무 소개해드렸고, 엊그저께 제가 이제 여기 쪽파를 심었습니다. 쪽파 전에는 비닐을 안 씌우고 심었는데 지금은 그냥 비닐을 씌우고. 요거 조그만 거 같죠? 요것도 못 먹어요 다. 가지. 요게 그 황금 사철나무인데 상당히 봄에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황금 사철나무예요. 파란 사철나무하고는 좀 틀리게 좀 이쁜 그런 사철나무고, 요게 이제 남천나무.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고 이 열매가 겨울에 빨갛게 돼 있어요. 이 열매가 아주 아주 이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그 나무. 이제 예쁘게 커서 키워서 크리스마스 트리 해야죠. 요게 남천 열매. 이거 아주 겨울엔 너무 이뻐요. 다른 건다 잎이 졌는데 이 남천은 아주 사계절 너무너무 효도하는 그런 조경수입니다. 하나씩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옮겨 심은 회향목. 이쪽에도 옮겨 심었는데 그래도 잘 자라네요. 그리고 오늘 이 배롱나무, 이게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다이너마이트라는 품종의 배롱나무. 폭탄이 아닌 다이너마이트.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저희 집엔 핑크벨로, 또 이거 다이너마이트, 또 분홍 색깔. 분홍 색깔은 그냥 흔한 배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배롱나무가 꽃은 이쁜데 끝에 펴서 비가 오면 축 처져서 가지가 휘어져서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꽃은 여름에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그거는 참 이쁜데 그게 이제 단점이라 조금 아쉽죠. 이쁩니다. 다이너마이트. 요건 반송나무 밑에 와송. 와송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틈이라든가 좀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없는데 그런 데다 제가 와송은 좀 심어 놨어요. 꽤잘 자라네요. 이거는 라일락. 라일락도 두나무인데 미스김 라일락. 라일락 밑에 채송화도 있고. 라일락은 향기가 좋죠. 이제 회화나무. 장미가 또 덩쿨 장미, 노랑 장미가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정자에서 바라보는 마당 정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마당 정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깥에 제가 가꾸고 있는 꽃밭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